아, 이 K리그 위기야, K리그 위기야. 사실 지금 개막도 미뤄지고 진짜 동계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각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프로 선수로서 여러 시즌을 거치면서 신체의 사이클이 다 이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선수가. 올 시즌 이제 3월이 됐는데도 게임을 많이 안 뛰니까 몸에서도 아직 좀 그쵸. 많이 덜 늦게 오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낸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이죠. 알렉스입니다. 알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에 펼쳐졌던 ACL 챔피언스 리그 네, 시드니 FC 대 전북현대의 맞대결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정말 승점을 아예 못 딸 수도 있는 경기를 이제 1점이라도 따냈던 경기인데 승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아직 전북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나 경기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리그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리그 팀들이 이제 ACL을 치를 때마다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를 거두고 있어요. K리그 팀들이 한 경기 내지는 두 경기를 치렀는데 기본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가 개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3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완성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잔실수도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왔던 선발 베스트 11이 지난 경기에 좀 퇴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요코하마 F마이너스와의 경기에서 손준호 선수와 이용 선수가 선수. 네. 퇴장을 당해서 오늘 징계 때문에 나오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쿠니모토라든지 이수빈, 김보경 같은 선수들 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손준호의 공백이 좀 느껴졌던 이유가 이런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들 그리고 아직은 이제 호흡이 완벽히 맞춰지지 않은 과정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면서 중간중간 정말 안 맞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도 선취골은 전북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후반 초반에 코너킥 상황에서 홍정호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서 헤딩볼을 따냈고 그게 이제 시드니FC 수비에 발에 맞고 골키퍼를 약간 뭐 타이밍을 뺏는 네. 그런 이제 골로 연결, 자책골로 연결이 됐고요. 뭐 기분 좋게 이제 후반 초반에 선취골이 들어가면서 조금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나 했지만 바로 한 5분 뒤에 뭐 실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보경 선수가 그렇습니다. 예, 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상대 찬스에서 만약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로 리드를 빼앗겼던 전북인데 또 마지막에 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네, 일단 교체로 투입한 또 다른 신입생이죠. 무릴로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바로 골대 그 골포스트에 맞고 나온 거를 한규원 선수가 침착하게 집어넣는 그러면서 2-2 따라잡으면서 승점 1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북현대 이름에서는 승점 1점이 조금은 아쉬운데 K리그 개막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에서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경기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드니FC는 지금 한창 그 시즌을 치르고 있었고 또 A리그에서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들어와서 뭐 K리그 경기는 없이 챔피언스리그만 지금 두 번째 네. 경기를 펼친 거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각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물론 또 시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동 거리가 좀 상당히 있는 시드니였기 때문에 그런 뭐 여독에서 오는 이런 체력 저하 아니면 체력 뭐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루빨리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K리그가 개막을 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더 우습고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전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는 그런 K리그 팀들이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성과들이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꿀TV는 계속해서 축구의 또 재미난 경기들을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또 후토크도 또 통해 여러분께 축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